안녕하세요. 수학원 기말 과제에 대해 발표할 융합전자공학부 예나연입니다. 지난 중간 발표 이후로 6주 동안 적분에 대해서 공부해왔습니다. 이번 발표로 그동안 배운 적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적분법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적분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다변수 적분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적분은 곡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나 물체 부피와 같은 것에서 중력의 중심을 구하는 문제 이야기까지 폭넓게 사용됩니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이런 fx라는 함수의 밑넓이를 구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쉬운 함수의 밑넓이를 적분으로 구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런 불규칙한 모양의 넓이까지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이거 적분은 구분구적법이라는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구분구적법이란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이 밑에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사의 조각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즉 n이 무한대일수록 더욱 근접한 값으로 나타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범위에 조각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n이 이제 무한대일수록 더 근접한 값을 나타내는데, 그러므로 영역 S의 넓이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f(x)는 높이를 뜻하고, 이 세타 x는 밑변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시그마는 이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을 나타냅니다. 아까는 2차원에서의 적분을 봤는데, 여기는 이제 다변수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변수 함수는 이제 3차원 이상의 함수인데, 아까는 이런 식에서 밑에 너비를 구했다면 이제는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아까와 같이 규칙적인 모양에서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연습해 왔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불규칙한 모양의 다변수 함수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데요. 이것은 아까 2차원에서의 적분과는 조금 다르게 풀어야 됩니다. 바로 반복 적분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반복 적분은 F를 직사각형 R은 A, B, 스칼라 C, D에서 연속인 이변수 함수라고 할 때, A는 먼저 Y에 대해서 편적분해야 됩니다. 이 말은 즉 Y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을 모두 숫자로 취급을 해서 Y에 대한 식을 적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식을 다시 X에 대해서 반복 적분을 하는데, 이것도 위와 같이 X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X가 아닌 다른 문자들은 숫자로 취급하고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제 미분하고 적분이 역연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분하면 이와 같고요. 이것을 다시 미분하면 fx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원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제 이 다른 관계는 f가 a, b에서 연속이면 다음에 성립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밑이 a고 위가 b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대문자 f는 소문자 f의 임의의 역도함수, 즉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이 정리를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증명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적분학 기본 정리 1의 증명입니다.
함수 대문자 f의 미분의 정리를 바로 적용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플러스 밑과 위를 바꿔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것을 이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x, x 플러스 h 사이의 값 c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h가 작아짐에 따라 x 플러스 h는 x에 다가가고, 그러므로 c도 x에 다가갑니다. 함수 f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므로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최종적으로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 인테그랄 x 플러스 h ft dt일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c의 값과 같고요. 최종적으로 fx가 같습니다. 따라서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연산 관계에 있다는 것이 성립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1에 증명한 것을 토대로 2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함수 대문자 g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하면은 함수 대문자 f가 f의 임의의 부정적분이므로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fb-fa를 대문자 g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이와 같은데,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줄 수 있고,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을 토대로 이 식을 다시 써주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요 밑과 위가 같기 때문에 이것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b-fa는 인테그랄 ft dt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입니다. 이제 적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적분법은 이제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이 있습니다. 치환적분법은 f 대문자 f'을 fx라고 할때 이것을 이제 미분을 해준 값을 이렇게 해주면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f gx g'x의 dx는 f gx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있었을 때이 속에 있는 함수가 미분대 값이 바로 옆에 있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부분적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y는 fx, gx에서 이것을 미분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적분을 했을 때, 크게 적분을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기 가만히 두고 이것을 이렇게 넘기면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적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